와, 잘 됐네. 와, 엄청 크다. 아유, 4kg 정도 됐어요. 매주 수확한 소리도 너무 예뻐요. 아버지, 올해 배추 농사 잘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러면 잘 돼. 좋아, 기분이. 농사는 이렇게 딱 맞나 보고. 딱 맞아요. 맞아. 너무 예뻐요. 딱 좋아요. 사이즈 딱 예쁘고, 오리 배추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오늘 소금 넣어요, 아버지? 그럼 전립? 절절하네. 네. 우와, 여기. 이것도 커요. 오, 다큰 거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이렇게 몇 고랑 심었습니다. 지금 수확 잘 돼요. 몇번또 하옹 오게 하옹? 오케이. 매달려 됐나? 아, 엄마 쪽도 배추 예쁘다. 여러분, 배추 많이 수확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와, 배추가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한차 지났어요. 가져가요. 와, 여러분, 김장합니다. 배추가 좋아요. 배추 커서 자르기도 힘 많이 써야 돼요. 구현님이야, 다이노. 아, 익숙해졌어요. 잘할수 있겠어요. 네, 오늘 김장합니다. 놀래세요. 김치 먹어요? 아니, 나무 여기 참 어때요? 맛있다. 응안과? 맛있어. 좋아. 맛있네요. 배추가 네가 사놨다 했잖아. 배추가 우리 맛있어. 와, 이거 삼겹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네. 돼지 고기서 없잖아. 김장. 와, 김장 최고. 맛있습니다. 내가 먹으면 내가 같이? 맞아요. 우리 올해 배추 농사 잘 됐어. 맞아. 아, 그거 있었어. 작년 없는데? 작년 없었다고? 아, 사온 거라고? 작년에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와이프 임신했다고 형수님이 빼주셨어. 열애 시켜줬습니다. 형수님 진짜 잘 하시네요. 형수님이 아닙니다. 형님. 형님. 많다. 많아? 양념 이거밖에 없는데 양념. 나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임무는 배추 꼭지 따는 거예요? 네. 조금 안 되겠네. 또 이건 맞겠네. 여기 거. 백김치 만들면 되잖아요. 백김치 좋아해요. 올해 배추 농사 잘 됐어요? 배추 농사도
딱 맞아 시기가. 시기가 딱 맞아요? 딱 맞아. 너무 늦으면 네. 거의 속이 허옇해진다. 노랗잖아. 시기가 딱 맞아. 노랗게 좀 아주 좋아야지. 조금 노랗잖아. 올해는 아주 명품 배추가 됐네. 그래? 괜찮아. 어? 이래 먹으면 괜찮아. 꿀김치 좀 안 해? 그러니까. 꿀김치 이거 더 섞어. 꿀김치 좀 해. 그만. 금방 먹는 맛. 응, 금방 먹는 맛. 아니 저 얘한테 저기다 묻힌 거 아니야? 그렇지 어머니 이거 사이사이 집어넣을 거지.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 이제 쌀 때 이쁘게 싸서 담아. 아버지 이거 뚝김치 하세요? 그럼 무 김치? 뭐라 하는 백김치 한다 그랬는데 백김치 고춧가루 안 넣고 백김치 배추 백김치 넣을라. 백김치 할 때도 무 넣어요. 한번 남겨주겠어? 아니야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어? 굴 먹는 사람이야. 아, 재수 씨 굴 먹어? 잘 먹지. 잘 먹지. 먹어. 아 맛있겠다. 삼겹살도 있고 수육 목살도 있고. 목살. 이거는 삼겹. 삼겹살. 네. 요거는 목살. 진짜 맛있겠어요. 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삼겹 해놨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사돈 드리려고 저는 좋아합니다. 사돈 드리려고 한 무튀기 더 샀어. 감사합니다 엄마. 오호호호호 수육입니다. 맛있는 거야. 네 맛있는 거야. 배추 사서 이거 한 무튀. 엄마 한 시간 끓였어요? 어. 한 시간? 한 시간. 와 맛있겠다. 삼겹살도 있고 수육. 목살도 있고 목살 이거는 삼겹 삼겹살. 지금 김치 한 후에 닦아요. 점심 준비 먹을 거예요. 오빠 잘 닦아주세요. 네 나는 어제 김치 절이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운반하고 이제 설거지 같은 거 이렇게 청소 같은 거 도와드리고 쓰레기 청소하고 쓰레기 쓰레기도 다시 청소하고 그게 내 임무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김치 여기 다 했습니다. 더 백김치 하면 끝날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점심 먹고 또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집 김장 이렇게 다 했습니다. 김치 와 여기 몇백 킬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 200 킬로 정도 김치 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네 집 나누어서 먹을 거예요.
맛있겠어요. 고기. 아버지 남치마가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버지 너무 멋있습니다. 아버지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 퇴원해야 돼? 퇴근하신대요. 엄마 손 아프니까 아버지도 많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배추 이거 백배추 이거 그냥 먹어요? 어 그냥 먹어요. 절인 배추. 네, 절인 배추. 하고 어디?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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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에 넣은 거 다? 굴? 김치 넣었어? 응. 김치 양념이야? 네 김치 양념. 와 예쁘다. 김치 속. 자 여기 엄마에게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배추 절이는 거 도와드렸다고 이제 가져가서 보쌈하고 삼겹살 목살 이거 쌈 삶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배추 절인 거 많이 줬어요. 같이 이제 쌈해서 드시라고 장모님 드리는 겁니다. 와 고기 맛있겠어요. 그냥 좋다. 엄마 인삼 넣었어요? 응? 인삼 넣었어요? 인삼 없어. 없어요? 향 좋네. 맛있겠어요. 거기나 맛있지. 살고. 우와, 왔어요? 고기 좋아요. 고기 맛있겠어요. 가운데 나요. 일을 많이 하는데 밥은 밥으로 뺏어 아니냐? 밥을 많이 주세요. 왜 가운데 나야지 김치 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드시라.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드세요. 뭐 먹자. 드세요. 맛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당티만 씨, 고기 좋아하는 자두 씨 아주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오. 굴 살짝 삶은 거 있어요, 뭐. 굴 삶은 거 아니야? 다 삶았는데 야지. 굴하고 삼겹살. 와. 맛있다. 오빠 맛있는 거 먹어봐요. 배추, 쌈, 고기, 굴, 굴, 양념, 양념, 양념 이것도 맛있네요. 아, 속, 속 양념, 속 양념. 자 이렇게 해서 싸 먹어볼까요? 네. 맛있어요. 우와.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 배추가 약간 작다. 아.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내일 할게. 오늘 힘들어 다. 와, 한 통씩 한 통씩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같이 거 좀 내려줘. 국물이 더 맛있어. 국물이 지럭지럭 해야지.
배추 심어야지. 어머, 국물 거기다 보라고? 어. 여기다 볼까? 그것도 있네. 여기 나가도 돼. 응. 하나만 더. 어이 너무 치워. 아 너무 많이. 너무 치워 너무 치. 어? 너무 엄마 많아. 삭질하네 그래. 아니 좀 빼야 되는 것 같은 건데. 아니 빼. 지저분해. 엄마 손 안 돼요 좀 이따 오빠 해요 오빠. 눌러줘. 어. 아이. 그렇지. 이거 누울 건데. 뭐 누울 거예요? 일단 밖으로 빼놔 다. 응. 무거워요? 무거워요? 저 건네 놔. 저기 세탁기 있는데. 세탁기? 응. 뭐야 저 누나 저 저거 안 가져가? 아니야. 으쌰. 우리 요거 하나 가져가고. 우리 배추입니다. 우리 김장, 김장. 가져갑니다. 우리 올겨울 내내 먹을 김장 배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잘, 형 잘 먹게요. 자, 엄마 이거 배추 절임 한번 먹어보세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베트남에 이거 없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없죠. 이런 문화도 많이 없습니다. 네. 미안 소스. 엄마 매운 거 못 먹어서. 쌈장 안 하고 이제 이거 소스 드시죠. 소스 드세요. 마늘 소스. 와. 그 왜 나오냐? 왜 이런 이유나? 맛이 어떠세요? 안는 ngâm nước muối rồi nó mềm. Nó không như ăn cải sống. 배추 절임 좀 부드럽고 그 생거보다 더 맛있어요. 그치 생거보다 더 맛있죠. 네 쉽게 먹고 더 달고 맞아. 그렇게 짜는 느낌도 없어요. 맞아요. 어제 장모님 이거 하신 거예요. 네. 어, 장모님 어제 만든 거예요. 홍과 가위 보면 응업네? 나이가 다니세?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쌈 싸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엄마 좋아해요. 네. 성인은 짠. 생거 좀 딱딱하지. 근데 이렇게 다 삶아서 살짝 요거는 이제 절인 거고 하루 이렇게 딱 절이면 돼요. 4시간 내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왜 김장 할 때만 그렇게 먹어요? 보통 그렇게 안 먹잖아요. 보통 해 먹을 때. 현대 사람 보통 안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가게 가면 이렇게 할 것. 맞니? 많이 드세요. 미 안녕 미냐. 오빠도 많이 드세요. 네. 저도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